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채널 방탄은 2013년 채널 슬로건을 국민의 한바탕 웃음으로 결정. 방탄소년단의 카리스마와 이미지는 잠시 접어두고 빵 터지는 리액션과 B급 코믹 액션으로 국민 예능감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채널 방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채널 방탄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다. 방탄소년단의 학식과 교양을 알아보는 추석 특집 방탄 자원 급제 문과 시험편. 문과 과거 시험에 이어 이번엔 무과다. 일곱 남자들의 코믹 발랄 리얼리티 추석 특집 방탄 자원 급제 문과 시험편.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의 팬 서비스 방탄 로또 쇼. 추석 특집으로 알차게 준비한 채널 방탄 지금 시작합니다. 날씨가 참 좋구만. 응, 좋구만. 나도 하나만 주세요. 아이, 큰일 나. 이런 날씨. 방탄 자원급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 네. 자원급제요? 자원급제? 추석 특집 방탄 자원급제. 방탄소년단 7도령은 3개의 문과 시험과 무과 시험을 치러 진정한 자원을 가린다. 승점제로 진행되는 모든 경기에서 각 시험의 수석에게는 3점, 사석에게는 1점의 승점이 주어지며 가장 많은 승점을 모은 도령이 오늘의 자원으로 선정된다. 추석특집 방탄 자원급제. 자원급제의 첫 번째 문과시험에 오신 7도령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목소리 좋네. 아, 그럼 문과의 첫 번째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연. 예. 짜라란. 과연. 짜라란. 자기 사랑으로 작사. 첫 번째 문과시험. 제작진이 준비한 동요를 듣고 자기 자랑이 넘치는 가사를 만들어라. 제한 시간은 10분. 빵빵 터지는 율동과 센스 넘치는 가사로 수석을 가린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스타트. 이제 내가 뭔가 1등을 그게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석 할 수 있을 것 같아. 끝났구만. 그럼 이제 발표 시간을 가겠습니다. 야! 깊은 산속 옹달새. 나 음이 잘못하셨네. 깊은 산속. 아, 네. 아,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깊은 산 속 제이요 수석을 따가네요. 깊은 산 속 제이요 이번에도 1등하네요. 새벽에 호비가 촬영하러 왔다가 손쉽게 백화점 상품권 가져가네요.
아, 제비. 사람 많은 도시에 김석진이 사네요. 사람 많은 도시에서 그렇게 잘 보이네. 수많은 사람들 눈 비비고 쳐다봐. 세수하고 거울 보면 고놈 참 잘생겼네. 내 정국은 못하는 게 뭔가요? 방금 막내 정국은 못하는 게 뭔가요? 얼굴도 괜찮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 댄스, 랩, 운동 못하는 게 없네요. 소년단의 래퍼 대구 출신 민슈가 국가가 인정한 1급 신체 검사의 민슈가 가늠은 좋지만 발다리는 튼튼한 국가 인정한 신체 검사 1급의 민슈가 국가가 인정한 1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어가시죠. 용덩이 지민이 방탄에서 짱이죠. 매력 지민 없으면 방탄이들 힘들죠. 대낮에 지민이 방탄에게 다가가 돌아주러 왔다가 장원급제 하지요. 방탄비는 자기 자랑 넘쳐나서지요. 모든 멤버 나보다 불쌍하게 보지요. 첫 번째 태형이 모든 게임 다 잘해. 모든 게임 모델 워킹 가지요. 한국 랩 1등 누가 와서 먹나요? 좁은 한국 목소리 1등 누가 와서 먹나요? 아 새벽에 모니가 심심한데 일어나 목만 불러왔다가 다짱 먹고 가지요. 모든 도령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심사위원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진짜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매력 넘쳤어. 방탄 장원국제 문과 첫 번째 시험. 좌석은? 진도령. 아, 축하드려요. 아, 진도령 같아. 그리고 진! 이번 시험 차석은 두 명입니다. 야. 아니! 대망의 수석은? 수석! 전국도령! 전국도령! 아, 축하드려요. 예, 잘 봤습니다. 아유, 잘 봤습니다. 문과의 두 번째 시험. 과연 짜라란 짜라란 방탄 소년단 OST 이럴 수가. 두 번째 문과 시험. 제한 시간 3분 내에 방탄소년단으로 OST를 만들어라. 기발한 주제와 예능감 돋보이는 문장이 심사의 기준. 문 띄워주십시오. 방송 MTV는 타
탄탄한 친구들이 많죠. 소식을 듣지 아니. 연직원지? 안. 안. 단조롭구만. 뭔 소리입니까 그게? 들어가시오. 말이 안 맞아. 들어가시오. 단조롭네요. 연을 기억하지 못했어 내가. 어렵더만. 아. 제 컨셉이 오늘 재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소개팅에 관한 글 한번 써볼게요. 띄워주시죠. 방! 방구 냄새에서 탄! 탄내가 나는 소! 소개팅역 어. 연말에 단! 단단한 방구 냄새 잘 맡았어. 다음은 없어? 아, 괜찮네. 아,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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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또 다른 교류, 새로운 문화적 교류를 위한 그런 창의적인 오행시입니다. 자, 방! 방귀를 끼며 탄! 탄! 탄생한 소! 소 ですか? 년! 연말 시상식에 연말 시상식에 탄! 단군 할아버지? 뭔 소리입니까? 화장실에서 급한 마음을 느꼈던 그 3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았어. 한번 띄우세요. 그 상담을 가시죠. 네. 방! 방! 방광이. 탄! 탄탄하고. 소! 소변이. 연! 아, 연꽃처럼. 단! 단조롭구나. 이런 수가! 굉장히 제가 소변을 보면서 굉장히 느꼈던 감정들입니다. 그러시나 주희야 속고 있는데 착 갖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개망의 수석을 수석 제이홉 도려 야홉 도려 야구야 슈카오 에헤이야 에헤이야 이놈 통대자를 끝날래 방탄 자원국제 문과의 세 번째 시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중간 집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특집 방탄 자원국제 멤버들의 창의력 넘치는 글짓기 실력을 알아본 두 번째 시험까지의 결과 가사 만들기에서는 막내 정국 도령이 오행시에서는 제이홉 도령이 수석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승점 3점으로 선두 경쟁 중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문과의 세 번째 시험 멤버들의 그림 실력을 알아보는 문과 마지막 시험 제한시간 10분 내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멤버의 얼굴을 그려라 얼굴의 특징을 잡아내는 표현력과 뛰어난 작품성을 중점으로 수석을 가려낸다 제가 그린 인물은 제이홉인데요 여러분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남들보다 살짝 긴 얼굴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제이홉은 절대 무슨 요일이냐 묻지 않아요 몇 요일이냐고 묻고 있어 무슨 요일이냐 그래서 이렇게 몇 할 때 딱 그 표정 그 눈빛 요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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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아 입술 봐 아 빨래 좀 해부려라 아 해부려라 해부려라 아 빨래가 좀 쌓여 있을 때 빨래 좀 해부려 네 아 이렇게 계속 끌고 있어요 그리고 몰라 뭐 끌고 재영아 빨래 좀 해부려라 야 빨래 좀 해부려 빨래 좀 해부려 야 빨래 좀 해부려 지민이가 화났을 때 살짝 이렇게 굉장히 자세를 많이 취할 때가 있는데 아, 네. 그때 지민이를 표현을 해봤어요 아. 그래서 지민이가 이제 살짝 인상을 찌푸릴 때 그 팔자 주름 아시죠? 아. 아. 할 때 그 팔자 주름과 디테일이 살아있다 눈가가 되게 붙어있네 그렇죠 네. 그리고 팝핀하고 있는 이 2두와 3두 바깥
오, 지미 치고 너무 어깨가 넓은 거 아닌가요? 어, 아, 부분이 살아 있네요. 사실상 지미보다 잘생겼어요. 네, 맞아요. 작품형 전부 다 땄다. 작품형 전부 다 땄다고요. 저는 전부 다 땄다. 저 진 씨, 제 네. 목은 어디 갔어요? 목. 목이요? 네. 어, 정말 비율이 안 좋아요. 정말 비율이 안 좋아요. 저 그림. 이 꼬스란 머리와 그 목이 점이 있어요. 아. 목에 점이 있고 정말 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그냥 그대로 그린 건데 아무도 제 예술을 못 봤어요. 거울 봤어요? 네? 아, 인정합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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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도중에 정색을 표현한 겁니다. 정색. 아, 괜찮네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턱이 삐죽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멤버 형이 정색할 때나 혹은 이제 혼자 생각할 때 나오는 표정입니다.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레몬은 화낼 때 턱이 삐져 나와요. 그렇죠. 네. 가자고. 세 번째 문과 시험 화 부분 자석은 제발. 정국구령. 사석 두 번째 추가구역. 야, 사석이라고요? 어, 구석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음 나온 지민 노력 아니야 이거? 어? 사기예요 이거는. 제작진의 농담입니다 이거는. 농담 농담했어요. 뭐만 하면 제작진 사기예요. 자, 다들 앉아주시고요. 네. 방탄 장원급제 과 세 번째 시험 대망의 수석은. 문과시험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아, 좋았어. 아, 그럼 문과시험에서 뵙겠습니다. 추석 특집 방탄 장원급제. 일곱 도령들의 깊은 학식과 기품 있는 교양을 알아본 첫 번째 문과시험. 세 개의 문과시험 결과 막내 전국 도령이 승점 4점을 쌓으며 단독 선두. 한편 랩몬도령이 3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장원급제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맞는 거 아니지? 그거 사온 거야. 깊고 진한 흑설탕의 단맛. BTS 흑슈가. 문과 시험의 이유는 다음 시험은 바로 문과 시험입니다. 네. 국과시험. 국과의 첫 번째 시험, 활쏘기. 일곱 도령이 무예 실력을 알아볼 첫 번째 문과시험은 활쏘기.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화살을 번갈아 쏴 관역을 많이 맞춘 도령이 승리한다. 아, 공정한 대결을 위해 제비뽑기로 대진을 정하겠습니다. 네, 한 명은 부전승이겠네? 오. D예요, D. 신은 누굴까요? 아, 이럴 수가. 감이 안 좋아, 감이 안 좋아. 감이 안 좋아. 비입니다. 내가 부전승이라고, 부전승.
빠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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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가! 아시겠어요? 기회는 있어요? 민수가! 민수가! 오!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선전인데 이 친구 정도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첫 발 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빠빠라 빠빠라 빠빠라. 크다. 야. 약해 약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이. 오. 양반 다운 똑같은 자세. 꼬똘이다 꼬똘이다. 오. 아깝다. 아깝다. 야, 꽂히는 거. 이 김 제가 진작 해봤어요. 부끄러워. 자비. 자비. 오. 양반이야. 야, 에이스다. 허당끼리의 약간 싸움. 저와 비슷하게 몸을 못 쓰는 램모는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같은 급으로 취급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도 남달라요. 허당이에요. 저는 대충 예상했어요. 이대를 넘어지지 않는. 야, 진짜. 뭘 보고 4대부터 가, 일단은. 좀 생이. 진짜 공허하다. 머리 색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양반이 뭔가. 여러분들 크게 착하고 계신데 네. 바람 체크도 해줘야 돼요. 이럴 수가. 이게 또 공사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발 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또 슈가 씨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씨요. 그렇다면 저는 B 씨를 한번. B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저 둘 다 응원 안 할게요. 슈가 자세가. 야! 깔끔하게. 여러분, 바람을 알아야 된다고요. 뭔데, 이거? 와, 진짜 똑같은 애만 계속 맞춰요. 너무 잘라. 너무 잘라, 이게? 여러분. 역시 동서풍의 영향이. 동서풍의 영향이 커요. 오. 조국 씨가 다 잘해도 화를 못 쏠 거거든요. 아 그렇죠. 레몬 씨. 근데 레몬 씨도 만만치. 레몬 씨 동서풍. 동서풍 기억하세요. 와. 레몬 씨 보냈어요. 동서풍. 동서풍 피나왔어요 조금. 사실상 이게 처음이거든요 야, 지금. 불이에요 이게. 경험이 없어. 불이에요 이게. 경험이 없어요. 야 경험이 없어. 나 보고 뭐라고 하더니 진짜 본인도 못 하시네 이거.
랩몬스터? 아! 왜 그래? 동서풍을 기억하라고, 동서풍을. 전국? 전국? 스케일은 전국? 야! 야. 이건 내가 이겼다. 이겼다, 뭐 뭐라 하더니? 동서풍 탔다. 탔다, 어? 됐다. 탔다. 아, 안 돼! 아까워, 아까워. 아. 왜 안 될까요? 헤비 아닌가요? 이거 낙 아닌가요? 낙? 하나, 둘, 셋! 아! 안타까워요. 너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머니! 아, 이제 게임 시작이네요, 네. 동서풍 탔죠, 지금? 탔네요. 어, 지금이다. 지금이니? 지금이니? 님. 백발 백중 주몽의 활솜씨 슈가 도려. 이에 맞서는 한국판 레골라스. 레골라스요?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남달라. 난 너무 비선제야, 비선제야. 와, 아니, 비선제야. 아직 레몬스터도 시작하지 않았어. 레몬스터 이기면 안 돼. 와, 총 맞았어. 과연? 야!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어. 자세?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어. 아! 공공이를 보여줘. 와! 멋있다. 대단해. 아, 진짜 대단해. 양궁의 소들이 있었네. 그니까요. 왜 랩으로 선택했대야? 방탄 장원급제 무과 첫 번째 시험 활쏘기 우승자는 슈가도령입니다. 다리 어두워졌어요. 아니 이번엔 무엇을 할 차례죠? 방탄 장원급제 무과 날아다니는 틴커벨과 함께하는 첫 시험 승마. 승마? 활쏘기 이은 무과 시험의 두 번째 경기 말타기. 두 명의 도령이 각자 조랑말을 타고 달려 반환점을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승리한다. 괜찮다. 신나해. 이번 역시 공정한 대결을 위해 제비 뽑기로 대전을 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막 부전수 뽑는 거 아니에요? 저기와? 아, 저기 왔어. 말 어디에요? 팀커벨과 함께요. 이놈의 비. 저는 왜 만년 F일까요? 저 역시 럭키강인가 봐요. 또 부산승이 나왔네요. 이! 이 나왔습니다. 야, 거의. 야, 빨리. 전 딜러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웃어. 기분 나쁘니까. 경기에 앞서 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 드디어 말일까요? 첫 번째 말. 제주 해녀가 물에서 갓 던져 올린. 와! 제주 조랑말 나와주세요. 조랑말. 뭐야 저거? 두 번째 말. 두 번째 말. 백마판 왕자가 타고 다녔던 바로 백마. 나와주세요. 똑같냐? 아, 괜찮네.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A, B. 첫 번째 경기는
B를 뽑은 지민도령과 B를 뽑은 홍도령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돼. 야, 이거는 아, 지민이한테 안성 맞춤 말이네. 아니, 너, 이거는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시작한 사람이 유리해요. 조용히 하고 앉아요. 진짜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다. 그 말 가지고 말을 탈 수 있게 했나? 그 말이나 어? 집어드시지? 뭐라는 겨? 아니, 서명해지기 전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추워지네요. 날씨가 추워져요. 준비! 약간 번외 경기라고 보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지 않을까. 야, 아, 진짜 굉장히 무시하는데 그거는 이기고 나서 무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준비. 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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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예! 야! 야! 어, 야! 내가 이야기했죠. 진영이랑은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그냥 번외 경기. 아, 정말 가뿐하게 이겼네요. 아. 준비. 1번 봐, 1번. 1번 제가 이겼을 겁니다. 결정. 아. 두 번째 시험 말타기가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가운데 준결승에 오른 네 명의 도령은 제이호, 슈가, V, 정국, 도령. 두 번째 대결에서 수석을 차지할 자는 과연 누구?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옥도령과 슈가 도령입니다. 아. 옥세 열전이다. 바로 갑시다. 바로. 옥세 열전이야. 야, 상대방에게 한 마디 시켜주시죠. 아, 근데 솔직히 제이 홀스라서 생김새도 비슷해서 사실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게 이겨드릴게요. 아, 시원하게. 아, 불안한데요? 이겼어요? 야, 이렇게 빨리 끝났어. 일로 와, 지효. 다 너 덕분이야. 어우, 잘 부탁드립니다. 어, 긴장 되네요. 준비.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아. 방탄 장원급.
첫째 묵과 승마 결승전 상상 속의 종족 켄타로스 폭도련 야! 켄타로스! 당근을 주세요 켄타로스! 이에 맞서는 불타는 말벅지 전국도련 아~ 불타는 말벅지? 말벅지!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죠 형 봐줘요 아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체육 관리 잘못했어 네. 아 딜러는 포기했어 와 이 팀 와 포기할 줄 알았어 제이홉도령이 수석을 차지한 가운데 묵과 시험의 마지막 승부 닭싸움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행운 추첨 프로그램 방탄 로또쇼가 방송됩니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시험. 민족 고유의 전통놀이 닭싸움. 불과 마지막 시험은 민족 고유의 전통놀이 닭싸움. 일곱 도령이 동시에 경기를 시작해 가장 마지막까지 버틴 한 명의 도령이 승리한다. 일곱 도령들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네. 정신 일로 와봐. 딜러가 되고 싶나? 스탠스 잡아야 돼. 조금 내가 이루어 드려. 아, 너무 불편한데? 아, 몸을 안 뽑구나? 아, 깜빡했어. 아,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준비? 아, 뭔가 컸어, 그게. 짱짱이 나온다. 어, 잠깐만. 형자, 기본도 나오실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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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만, 안 넣으면 되나?
갑니다. 방탄소년단의 수준 높은 교양과 출중한 무예 실력을 알아본 추석 특집 방탄 장원급제. 총 6단계에 걸친 문국과 시험의 승점을 합산한 결과 V도령 0점, 지민도령 1점, 진도령 2점, 휴가도령 4점, 전국도령 5점, 제이홉도령 6점, 랩몬도령 7점. 이로써 영광의 장원을 차지한 주인공은 가장 높은 승점을 기록한 랩몬도령. 사투리를 담당하고 있는 B입니다. 네, 방탄에서 귀요미를 맡고 있는 정국입니다. 네, 정국 씨. 네, 오늘의 장품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장품은요,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아끼는 티셔츠입니다. 그 티셔츠 정말 아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한 일주일 동안 입고 안 빤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숙소에서 제일 깨끗한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럼 이 티셔츠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 티셔츠는요, 제가 미국에 출연하러 갔을 때 연습복으로 제일 먼저 샀고요. 또 연습복으로 제일 많이 입은 그런 애정이 듬뿍 담긴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 정말 제가 정말 탐내던 거거든요. 근데 정국이가 한 번도 입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몰래 입으면 때리고 제가 하나 사줬잖아요. 잃어버렸습니다. 네. 정국 씨의 티셔츠 한번 추첨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번호 뽑아주세요. 네, 제가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말 아끼던 그냥 애정 있는 티셔츠였는데 한 번도 못 입고 떠나가네요. 하지만 팬분들한테 떠나가서 정말 안숨이 나옵니다. 방탄소년단 귀요미 정국의 애정을 듬뿍 담아 드리겠습니다. 방탄 채널 봐주실 거죠? 여러분! 방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추석 특집 장원급제에 이어지는 벌칙 퍼레이드 쇼.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스포츠를 통해 펼쳐지는 사나이들의 땀과 열정. 치열한 승부의 세계. 방탄 스포츠 농구편. 방탄소년단의 미국의 신곡 독점 공개. 비하인드 방탄송.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 팬 서비스. 멤버들의 애장품을 시원하게 쏩니다. 방탄 로또 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채널 방탄. 다음 주에도 본방 사수!